오늘 몰아서 비디오 4개째 만들고 있는 건데, 힘들어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그래서 괜히 잡소리 하면은 피곤할 것 같아서, 저덜 피곤하게, 들으시는 분더 피곤하게, 오랜만에 렌더링 프로그래밍 쪽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렌더링 프로그래밍을 게임 그러니까 뭐 콘솔 쪽에서 출시를 위해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을 한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은 제가 특별히 따로 리서치를 하고 뭐 이런 주제가 없어서 뭐할 말이 없었는데 아주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제가 살아온 그런 과정을 수필 집이나 뭐 자서전 비슷하게 쓰자고 했던 출판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한두 군데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를 뒤지다가 찾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스프링 패드에 나섰었는데 스프링 패드가 이번에 문 닫는다고 하면서 뭐 자료 다 백업하라 그래서 백업하다 보니까 거기 남겨둔 뭐 여러 가지 노트들이 있더라고. 예전에 작업할 때뭐 이럴 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뭐라 그러더라? Early Z Reje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Z Rejection. 보통 Z 버퍼는 다 아시고, Depth 버퍼. 그건 다 깊이 버퍼는 다 아시고, 이제 깊이 버퍼가 이제 보통 언제 그 일어나냐.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 픽셀이 지금 현재 그려 있는 그 화면에 그려 있는 픽셀 깊이보다 훨씬 더 뒤쪽에 있으면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깊이 버퍼 테스팅 해갖고 최종 화면에 안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최적화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최적화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웬만한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요즘 가장 비싼 거는 가장 속도가 느린 거는 아무래도 쉐이더거든요. 픽셀 쉐이더 같은 경우에서 막 온갖 조명하고 이러면 그몇 사이클 동안 돌면서 픽셀 하나 계산하는데 뭐 몇백 사이클 돌겠죠. 그럼 그거 돈 다음에 그거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깊이 버퍼랑 그 비교를 하고 그 깊이보다 높이 있으면 그려주는 거고 뭐 깊이 있으면은 그때 리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버퍼가 줄수 있는 최적화의 개념은 마지막 화면에 블렌딩해서 뭐 보여줄 때 그때 그 트랜스퍼 할때뭐 레스토라이제이션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 요즘 아웃풋 머저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아웃풋 머징 할때 그거에 대한 그 뭐라 그래 최적화를 해주는 게 전부예요. 그 전에 최적화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쉐이더 전에 최적화를 할수 있으면 좋죠. 픽셀 쉐이더 전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요 전에 다른 버퍼를 조금 놓어서 이게 버텍스 쉐이드에서 이미 깊이가 나오니까 그 깊이가 최종 깊이 버퍼보다 그 전에 있으면 그냥 픽셀 쉐이더 안 돌리고 빨리 버려버리자. 리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라이제이션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레스토라이제이션이 픽셀 위치를 다 찾아내주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얼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그 빠른 깊이 버퍼, 리젝션.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깊이 버퍼가 이렇게 적용되면 이제 거기서 정보도 빼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거거든요. 일단 얼리 리젝션 버퍼는 최종 버퍼보다 좀 크기가 작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는 한 픽셀별로 다 깊이를 저장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그러니까 총 4개 픽셀을 하나로 저장을 하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4개나 뭐 16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4개의 픽셀이 깊이보다 지금 그리는 픽셀의 깊이가 더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려라. 근데 이 모든 4개 픽셀이 지금 그리려는 픽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면 뭐 어느 거에 들어가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 리젝션 될 거니까 리젝션 해라. 뭐 이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이라키컬이라고도 하죠. 하이라키라고 하면 이제 뭐 계층?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픽셀 하나씩 되어 있는 깊이 버퍼가 있고 그거에 하나 계층을 높여서 조금 더 콜스하게 좀더 이렇게 넓게 4개씩 그룹 묶어갖고 그래서 얼리 지지 리젝션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실 GRTX 9 그래픽 레벨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얼리 Z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한쪽 그 벤더에서만 시작을 한 건데 뭐 엔비디아였는지 AMD였는지 이제 모든 그래픽 카드 다 지원한다고 보고 현재도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약간 바뀌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스펙이 바뀌었는지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았고, 제가 PS4 다룰 때도 PS4를 프로그램할 때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최적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스페이스 마린 때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최적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이라고 있죠. 섀도우 맵할때 이렇게 내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무슨 뭐한 10m, 10m까지는 정말 그만큼을 커버하는 섀도우 맵이 이제 1024 곱하기 1024. 그 다음에 10m부터 뭐 저기 100m까지가 또1024.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서 훨씬 해상도가 뛰어난 섀도우 맵을 만들 수 있게, 그림자 맵. 그래서 그거를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섀도우 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섀도우, 그러니까 조명에서부터 섀도우까지 떨어지는 이 길이가 있잖아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결과적으로는 저뭐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 해를 막는 물체가 몇 개나 있겠어요. 사실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 건물 구조물 높이부터 여기까지 바닥, 내가 있는 바닥까지 그만큼만 섀도우를 만들면은 그이 깊이가 있잖아요. 섀도우의 깊이, 이게 0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 이게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지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내려갔고,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만 내려갔고, 딱 섀도우를 그리는 그런 최적화 기법이 소개가 됐었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페스트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적용을 했었고, 스페이스 마린 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심지어는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가 한 이쯤 위에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거를 여기까지 내린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든 샤도우맵이 그려주긴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려줄 때이 샤도우맵 리어 플레인보다 위쪽에서 그려주면은 아예 뭐라 그래요? 그 리젝션이 되죠. 아예 안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클리핑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 샤도우맵 니어 플레인까지 내려갔고, 여기다 그려줘갖고 막 겹치는, 그래서 이제 팬케이크처럼 겹친다 그랬고, 저희는 이거 팬케이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팬케이킹 기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뭐한 절반 정도가 팬케이킹이 돼갖고 이미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물체를 그릴 때 이미 얼리 리젝션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 디버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픽사조회도 안 돌리고 막 리젝션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팬케이킹에 문제가 있었어요. Early Z Reaction, Early Z Rejection에서 뭐냐면, 팬케이크를 이만큼까지 줄였어.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물체는 다 그리긴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체가 이 위에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00개의 물체가 전부 다 Z, 그러니까 Depth Value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니어 플레인에 그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0으로 막 그리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early Z reaction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뭐냐면, 이 전부 다를 이제 플로팅 32비트를 써갖고 0부터 1까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드웨어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arly Z를 집어넣을 때 0부터 1까지 다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이만큼 섹션은 뭐 0부터 0.1, 두 번째 섹션은 0.1부터 0.2.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물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퍼에 들어가 있는 0.1에서 0.2라고 들어가 있고, 내가 그리려는 물체가 이것보다 전 단계다. 그러면, 아, 그래, 이건 통과돼야 되는 거. 그 밑에 단계다. 그러면, 아, 이건 리젝션 해야 되는 거. 근데 처음에 뭐 그린 픽셀이 예를 들어서 0.1에서 0.2니까 0.15에 있었다. 근데 다음에 그리는 픽셀이 0.18이다. 그래도 이건 리액션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한 그룹으로 뭉쳤고 요 정도 범위라고만 하는 게 얼리 제스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리 Z 리액션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특히 팬케이킹의 문제가 뭐냐면, 팬케이킹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 0에 집어넣잖아요. 거의 모든 걸 0에. 그럼 0에 집어넣었을 때그 뒤에 나중에 그리는 거를 한 0.01로 집어넣어도 이건 얼리 리액션을 못해요. 왜냐면 같은 그룹에 속한 거니까 이게 자기보다 위에도 있을 거고 낮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왔던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던 게, 팬케이킹 아무리 줄여도 그 위에 있는 물체가 많을 때 여기 그림을 계속 오버드로우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내가 하드웨어 디자이너라면은 얼리지 이 범위를 정할 때첫 번째 범위는 무조건 0, 0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0은 범위가 아니라 딱 픽셀 하나로. 그러면은 이미 0인 순간에 그 위에 다른 것도 그래도 0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리젝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0.01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리젝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그 밑에는 어떻게 하이라키를 썼던 관심이 없는데 그 특히 팬케이크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지 얼리지 그 범위 있잖아요. 그거는 범위가 아니라 딱 하나의 값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값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딱 0으로. 그러면은 한번 거기다 이제 뭔가를 그리면 얼리지 0 범위에 뭐 프라임이라고도 하죠. 그 G 버퍼를 프라임 한다고. 프라임 하면은 그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도 계속 리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0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0이 아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뭐 계층적으로 계속 뭐 평가를 해주든 말든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엔 샤도우 맵 만드는 그 코드가 제 생각에는 30% 빨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좁힘으로 해서 위에 큰 건물들 그릴 때게 다 0부터 첫 번째 단계 0부터 뭐 0.1이든 0.01이든 건 모르겠고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최적화만 해서도 엄청난 최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뭐 하드웨어 처음 디자인할 때는 뭐 이렇게 팬케이크까지 하는 걸 생각은 안 했겠지만 단순히 총 범위 우리가 보통 씬을 바라볼 때총 범위 0부터 뭐 얼마 디스턴스 far 디스턴스까지 그 near부터 far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릴 때 그냥 범위로 나누면 아 그래도 웬만한 거는 많이 얼리 리젝션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그뒤 얼리 리젝션이 안 되면 픽셀 쉐이더 다 돌린 다음에 이제 최종 리젝션에 들어가는 거고 최종 뎁스 버퍼에서 그 생각하라고 만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말 첫 번째 범위는 범위가 아니라 0, 0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샤도우맨 만들 때 속도 엄청 빨라지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좀 특수한 유형이기도 한데 그래도 샤도우 맵이 없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기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Z 버퍼 그러니까 Early Z 리액션이 들어갈 때 그런 범위를 직접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드웨어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가능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엑스박스 360 같은 경우는 이제 RGB, sRGB 있잖아요. 그 감마 스페이스, 뭐 리니어 스페이스 이거를 제대로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대로 하드웨어에서 지원을 안 해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룩업 테이블 놓았고. 감마 램프를 룩업 테이블로 놓았고 저희가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한번 룩업 테이블만 가능한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과연 얼마나 느려질까? 룩업 테이블 별로 안 느려질 것 같은데 어셈블리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했던 생각이어서 그냥 뭐좀 망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픽 쪽에 망상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뭐. 그 정도면 오늘 할 말은 다한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래픽 프로그래밍 얘기하니까 신나긴 신나네요. 예. 예, 포프였습니다.